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사장을 위한 노자. 지은이는 안병민.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뜨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써야 하는 비행기와 달리, 유유히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보며 성공이 아니라 공성의 지혜를 깨닫는다. 공은 이루는 게 아니다. 이루어지는 거다. 바캉스의 어원은 바카티오라는 라틴어로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관건은 마음 비움이다. 무심이 곧 무위이며 무위가 곧 혁신이다. 무위하면 못할 일이 없다. 버려라 비워라라고 말했던 노자도 정작 따로 챙겨놓은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은 도덕경 67장에 숨어있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것을 잘 지켜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약함이며 셋째는 세상을 위한다는 구실로 감히 남들 앞에 나서지 않음니다 먼저 자애로움이다. 어떻게 팔까? 이전에 왜 파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객이 사랑하는 회사의 사장은 다른 답을 내놓는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애다. 고객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 둘째, 검약함이다. 다산 정약용도 그랬다. 세상에는 소교도 되는 게딱 하나 있으니 그건 내 입이라고. 음식이 주는 기쁨은 하잘 것 없는 육신의 잠깐 사이의 즐거움이다. 그러니 먹어 배불러지고 싶으면 더 먹지 말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 욕심을 제어하는 게 검약이다. 검약은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끝으로 감이 나서지 않음이다. 나서지 않음은 고집하지 않음이다.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경계는 사라진다. 하나가 될수 있다. 겸손한 사장이 비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 겸손한 사장은 열려 있다. 늘 배우려는 자세다. 세월도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도 무거운데 훈장을 달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딥니까? 노래하려면 영원히 자유로워야 하는데. 훈장 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 가수 나훈아의 말이다. 스페인 IE 경영대학원의 크리티 잔 교수는 직원 간의 비교 평가는 부도독성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상대 평가 방식은 직원 간의 경쟁만 부추기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다. 많은 학자의 연구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센티브 제도도 부정적이다.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도가 금세 떨어져서다. 더큰 문제는 일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데 있다. 상선 약수, 최고의 가치는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무도 원치 않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이다. 물은 깊고 크다. 세상을 포용한다. 물은 모든 걸 적셔준다. 아낌없이 가진 걸 베푼다. 그런데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물은 물길대로 흘러간다. 막힌 곳에서는 방향을 튼다. 터진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낮은 곳부터 채운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닥도 물을 부으면 평평해진다. 높고 낮음의 차이를 없애는 거다. 물은 이처럼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물은 유연하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변하고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변한다. 물은 때를 잘 알아 맞춤하여 움직인다. 추우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따뜻하면 녹아서 물이 되며 뜨거우면 기화돼 허공으로 흩어진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난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저 누구에게나 진정성 있게 대한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말이다. 남의 눈을 속이기는 쉽다.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그게 진정성이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진실한가. 대가들은 늘 얘기한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렵더라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한 마디 한 거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단지 돈 때문에 운동하고 예술하는 건 아니지요. 그게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게 돼서 돈을 버는 겁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공한 중견기업 CEO의 말이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찾는 거다.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가 빚어내는 브랜드와 내가 몸담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다. 2018년 미국 골든글러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샌드라 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민 2세대였던 그 역시 얘기한다. 아시아 친구들이 오랫동안 연기를 꿈꿀 수 있는 롤 모델이 되겠다고. 그게 내가 더 열심히 연기하는 이유라고. 세계 최고령 미슐랭 스리스타 셰프인 스시장인 오노 지로는 그 정점이다. 죽는 날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스시를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란다.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에 상관없이 장갑을 끼는 그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중한 대목이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토록 차이가 크다. 목적이 뿔이다. 도덕경 53장이다. 큰 길은 지극히 평탄하나 사람들은 비탈진 새끼를 자꾸 찾는다. 눈앞에 욕심 때문이다. 내 이익을 앞세울수록 고객은 저만치 멀어져 간다. 사장이라면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게 봐야 한다. 백성이 친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경영자. 이게 좋은 리더다. 그 다음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경영자. 그 다음은 백성이 업신여기는 경영자. 그런데 최고의 경지는 백성이 그 존재만 아는 경영자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무리되고 나니 백성들이 말한다. 우리는 원래 이랬다.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중요한 건, 사장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거다. 공자 말씀도 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들을 몰라볼까 근심하라. 복잡다단한 세상, 사장이 모든 걸 챙길 수는 없다.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직원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하는 이유다. 권한 위임은 그래서 중요하다. 믿고 맡기는 거다. 하인은 시켜야 움직이지만 주인은 알아서 움직인다. 태평성대에는 임금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저 임금이 있다는 것만 안다. 최고의 사장이란 이런 거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배우도록 하겠다. 모두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뒤로 뻗어보아라. 오늘부터 이 동작을 매일 열 번씩 반복하라. 할수 있겠느냐? 1년이 지나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금도 실천하는 이가 있느냐? 딱한 사람만 번쩍 손을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대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플라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끝까지 한다는 점이다. 잘하는 건운 좋게 재능을 타고 나면 오히려 쉽다. 그런데 꾸준히 하는 건 진짜 힘들다. 누구나 때로는 열정에 휩싸인다. 그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30분간 지속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30일간 지속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30년간 열정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버틀러 브라더스 백화점을 설립한 미국 사업가 에드워드 버틀러의 말이다. 가장 신경 쓰인 경쟁사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거나 저가 공세를 펼치는 회사들이 아니었어요. 무리한 경쟁은 지속할 수 없잖아요. 얼마 못가 포기할 걸 알았거든요. 진짜 신경 쓰인 회사는 A사였는데 무리하지 않고 꾸준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CEO의 말이다. 아시 인구라는 말이 있다. 나는 화살처럼 곧은데 남은 갈고리같이 굽었다는 뜻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마음 속틀 때문이다. 과거의 부산물로 채워 만든 지식의 감옥이다. 무의는 이 감옥을 깨부수는 거다. 여기서 탈출하는 거다. 비우고 놓으라는 얘기다. 핵심은 어제의 정답에 집착하지 않는 거다. 저는 두 가지 경우일 때 타격 자세를 바꿨어요. 실패했을 때와 최고일 때였습니다. 안주하고 싶지 않았고 최고였을 때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이승엽 선수의 말이다.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셀프 업데이트를 위한 자기와의 단절이다. 프로 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적이다. 길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여 유혹한다. 누구에게나 맞는 침대가 있다며 손님을 높인다.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몸을 늘려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답정 너의 은유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내 기준만 고집했던 꼰대의 말로다. 나라는 족쇄를 끊고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무의다. 무의는 그래서 창의요 혁신이다. 확신만큼 위험한 게 없다. 비우고 버려야 진실이 보인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다. 혼자만 잊히는 것,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로 산다는 것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옴을 의미한다. 일탈이다. 나답게 산다는 건 결국 내 생각을 기반으로 산다는 얘기다. 이제 조모를 이야기한다. 조모란 joy of missing out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다. 조모족은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혼자만의 시면으로 내려간다. 남들을 살피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소셜미디어를 끊고 이런저런 외부 모임을 끊는다. 자신을 찾기 위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조모는 그래서 소외와 고립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사업의 혁신은 무리 속에 있지 않다. 혁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에 있다. 주위를 두리번거릴 게 아니다. 자신을 살펴야 한다. 답은 내 안에 있다. 소크라테스도 얘기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눈, 코, 입등 인간의 감각기관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착시 현상이 대표적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장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끊임없이 회의한다. 의심한다. 현장의 판단은 현장에 맡겨야 한다. 사장에게 대도, 즉, 큰 길이란 사업의 비전과 미션이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 기업의 존재 이유다. 비즈니스의 목적이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일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디즈니의 비즈니스 목적이다.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글의 목적이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맞지 않는 복장이 있을 뿐이다. 날씨는 계속 변한다. 스코틀랜드 속담이다. 날씨 탓할 것 없다. 날씨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될 일이다. 행복은 재앙 속에 기대어 있다. 재앙은 행복 안에 숨어 있다. 바른 것이 기괴하게 변하고 선한 것이 요사하게 변한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끝을 누가 알 것인가? 환경 독해력과 함께 위기 대처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회복 탄력성이다. 피벗은 한 발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걸 일컫는 단어다. 농구 등 구기 종목에서 주로 쓰던 이 말이 지금은 경영 현장에서 더 많이 들린다. 이름하여 비즈니스 피벗.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그 방향을 틀어 새로운 변화를 꾀함을 가리킨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생존을 위한 혁신의 몸짓. 이게 피벗이다. 처음 떠올린 아이디어가 내 생각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돼도 포기할 때가 오면 주저없이 그만둬야 한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다. 유튜브의 창업자 스티브 첸의 말이다. 평상복 차림으로 민정시찰을 종종 다니던 조선조 언어임금. 하루는 허름한 초가 운막집 앞을 지나는데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궁금한 마음에 물 한사발 청하며 동정을 살폈다. 웃음이 그치질 않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 형편은 이래도 빚도 갚고 저축도 하며 살수 있으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내가 늙어 의지할 아이들에게 효의 모범을 보여주니 이게 저축이죠. 그러니 절로 웃음이 날 수밖에요. 화려한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화려한 음악이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화려한 음식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화려한 색깔과 소리와 음식은 말초적 쾌락이다. 말 달려 사냥하는 쾌락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얻기 힘든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망친다. 고로 성인은 눈이 아닌 배를 따른다. 저것 즉 허상을 버리고 이것 즉 실제를 취하라는 노자의 일갈이다. 요컨대 저기 멀리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알맹이에 집중하라는 얘기다. 내 방향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그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다. 사장이라면 생각해야 한다. 단지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취하려 사장이 된 것인가? 나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인가? 세상을 위해, 조직을 위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나의 북극성을 찾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내 삶의 북극성이다. 그게 내 삶의 알맹이다. 새로운 걸 얻으려면 가진 걸 버려야 한다. 과거를 버려야 미래를 얻을 수 있다.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고 또 해도 됩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과 한평생 이어갈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사명에 부합한다면 설령 규칙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미국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의 직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다. 자포스는 온라인에서 신발을 파는 회사다. 2000년 매출이 160만 달러였는데 10년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9년 아마존이 자포스를 인수하며 지불한 비용은 무려 12억 달러. 하지만 2015년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 아마존으로서도 훌륭한 투자였다. 자포스의 화려한 비상은 압도적인 고객 감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또 다른 날개가 있었다. 직원의 자유. 고객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 심지어 규칙을 어겨도 좋다는 것. 해야 할 일과 해선 안될 일을 미주할, 고주할 나열해놓은 여타 기업들에 비하면 자퍼스는 자유 그 자체였다. 문제는 판단의 주체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직원 스스로가 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 규정만 들이댄다. 넷플릭스에 가장 이익이 되게 행동하라. 규정 없음이란 규정을 운영하는 넷플릭스의 유일한 규정이다. 어른이라면 이 정도의 선언적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넷플릭스는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다. 맥락으로 리드한다.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성과 자해를 따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생겨난다. 직원을 믿으면 규정이 필요 없다. 불신이 가득하니 강제와 금기의 조항은 오늘도 늘어만 간다.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작가 다니엘 핑크가 말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경영이 아니다. 경영이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장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을 뺏으려 혈안이다.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다. 영혼 없는 좀비 직원들이 창궐하는 이유다.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신 직원 스스로가 회사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재창조의 원동력이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이다. 노자는 도덕경 전편을 아울러 비움과 내려놓음, 버림과 물러섬을 갈파한다.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올라설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물러서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은 역설적이고 전복적이며 입체적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존재의 삶과 소유의 삶이다. 소유의 삶은 얼마나 가지느냐로 승패가 갈린다. 존재의 삶은 내 삶의 이유를 증명하는 삶이다. 내가 세상에 다녀감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보여주는 삶이다. 세상에 무엇으로 존재하느냐가 핵심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는 화두다.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로 길이 생겨난다. 아름다운 향기 덕분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도 소유에서 존재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보여준다.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적 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기업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므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재무적 성과만 따지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철학이 녹아 있다. 절대 잊지 말라. 약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사 회장 조지 머크의 말이다. 식당 성공 비결? 별것 없어요. 딱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맛있게, 푸짐하게, 깨끗하게.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는 어느 식당 사장님의 말이다. 밝은 길은 어두워 보인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평평한 길은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해 보인다. 진정 높은 덕은 계곡처럼 텅 비어 있는 듯 하다. 진정 깨끗한 순백은 오히려 더러워 보인다. 진정 넓은 덕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요컨대 좋은 게 오히려 나빠 보인다는 얘기다. 최고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성실히 실천한다. 중간 수준의 선비는 긴가민가하다. 낮은 수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어 넘기니. 이런 이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우라 하기에 부족하다. 사각형은 모서리가 있지만 정말 커다란 사각형은 모서리를 찾을 수 없다. 그릇은 완성된 형태가 있지만 정말 커다란 그릇은 아직도 만들어지는 중이니 완성이 없다. 정말 큰 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말 큰 형상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한대의 개념이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는 미래의 변화를 포용할 수 없다. 홀로 서야 한다. 상식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과거와의 단절이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다들 서서 달리기 출발을 하던 시절, 토마스 버크는 두 손을 땅에 대고 웅크리고 앉았다. 무게중심을 낮춰 순간 속도를 최고치로 높일 수 있는 자세였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토마스 버크는 100m와 400m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웅크린 자세로 출발하는 크라우칭 스타트는 이후 육상 단거리 출발의 표준이 되었다. 새로운 다름을 위한 최초의 생각과 실천. 그게 혁신이다. 만약 당신이 다수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변화할 때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제대로 완성된 것은 오히려 결함이 있는 듯 보인다. 완전히 가득 채워지면 오히려 비어 있는 듯 보인다. 제대로 고든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인다. 최고의 기교는 오히려 서툴러 보인다. 가장 뛰어난 언변은 오히려 어눌한 듯 보인다. 내가 가진 자원과 역량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겠다는 생각이 경영의 뿌리다. 사장의 그런 철학에 직원은 마음을 열고 고객은 지갑을 연다. 양로원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시간 계획을 스스로 짜게 했다.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영화도 볼수 있게 했다. 비교그룹은 주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게 했다.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했고 정해진 영화만 보아야 했다. 생활의 통제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자신의 환경과 생활에 통제권을 행사한 그룹은 비교그룹보다 훨씬 활기찼다. 훨씬 행복해 했다.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니 무력감과 절망감이 줄어들었다. 자기 효능감이 커진 것이다. 심리학자 랭거와 로딘의 실험이다. 내 일과 삶의 통제권은 사람을 하늘로 날아오르게도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시켜서 억지로 하게 해선 안 된다. 스스로 신나서 하게 해야 한다. 조직 내 권한 위임이 중요한 이유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일이 뒤척이고 절이 뒤척이면 생선살이 다 부서진다. 약팽 소선의 철학은 오늘날 경영으로도 이어진다. 직원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거다. 조만간 사라지게 될 직업 중 하나가 중간 관리직이다. 그들은 주로 조직의 위계서열 시스템 하에서 지시사항과 정보를 아래로 전달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엔 모든 조직원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간 관리직급이 필요가 없어진 거다. 이래 미래의 저자 린다 그레튼 교수의 말이다. 후츠파는 이스라엘 창조혁신의 열쇠말이다. 원래는 무례함, 뻔뻔함, 철면피 따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였다. 요즘은 용기, 배포, 도전이란 뜻으로 주로 쓰인다. 전 세계 벤처 투자가 자금의 30%가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것은 후츠파 정신 덕분이다.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 기업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 기업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후추파 정신을 키우는 비결은 계급장을 떼는 거다. 권위를 내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상명 하복은 군대에서나 미덕이다. 군대가 아님에도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위험하다. 스스로 그러하게 만들어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법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부드럽고 약하다. 죽으면 딱딱하게 굳는다. 풀과 나무도 자랄 때는 부드럽고 연하다. 죽으면 시들고 뻣뻣해진다. 그러니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은 물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부드럽고 약함이 혁신 성공의 척도인 셈이다. 딱딱하고 뻣뻣하면 유연할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도 물을 이기지 못한다. 힘 빼는데 3년.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금원이다. 힘이 들어갈수록 시야는 좁아진다. 피로도만 높아진다. 힘을 빼야 유연해진다.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눈앞의 변화를 껴안아야 한다. 군대도 강함을 드러내면 승리할 수 없고, 나무도 크고 장대하면 베어진다. 강하고 큰 것이 오히려 밑으로 들어가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히려 위로 올라간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말 달리듯 부린다. 고전이 돼버린 영화, 터미네이터2의 빌런, T1000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특징은 전신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작은 틈이나 막힌 공간도 물 흐르듯 드나든다. 상황에 맞춰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의 힘이다.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무유가 곧 경쟁력인 셈이다. 현실 세계에서 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형태와 크기와 부피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경청이다. 직원들이 말을 안 합니다. 수많은 사장이 내뱉는 하소연이다. 답답해 죽겠단다. 직원들이 사장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말하지 않는 거다. 말을 하면 더 많은 말이 되돌아오니 말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정성껏 들어야 한다. 이청득심이라 했다. 들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다. 어떤 아이디어이든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말하는 두려움 없는 조직이란 그런 거다. 노자가 말했다. 천지는 인재하지 않다. 가뭄에 목말라 하는 대지를 위해 하늘이 비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비올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다. 노자의 시선은 이처럼 인간의 주관을 넘어 자연의 객관을 향한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관적 틀을 뛰어넘기에 자연은 변화무쌍하다. 이럴 때는 이러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러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규범을 벗어나기에 자연은 자유롭다. 남을 대할 때는 봄날 바람처럼 하고 나를 지키면 가을 서리처럼 하라. 요컨대 남에겐 관대하고 스스로에겐 엄격하란 얘기다. 책은담이 원전이다. 내가 병에 걸려있다는 걸 깨닫는 것을 병식이라 한다. 병식이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스스로 건강한 줄 아는데 무슨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른다. 그걸 안다면 꼰대일 리 없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하지만 더 강한 이가 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이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하지만 더 강한 이가 있으니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무능하고 무지할수록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닝크루거 효과다. 무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그래서일까. 어느 분야든 진정한 고수라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운과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삼루타를 쳐서 삼루에 있는 줄 알지만 삼루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기는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단다. 스스로 진짜 그렇게 믿는다. 훌륭한 사장은 다르게 말한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자기 낮춤을 강조했다.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말수가 적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믿지 않는 위대한 조직을 일구어낸 리더들을 인터뷰한 콜린스가 그들의 모습에서 찾아낸 공통점들이다. 과인은 고결하지도 않고 다스리는데 능숙하지도 않소이다.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러니 공들은 과인의 결점을 열심히 찾아 과인이 그 질책에 응답하게 하시오. 세종의 말씀이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인간을 오만하게 만든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뜨린다. 승자의 뇌의 저자 이연 로버트슨 교수의 진단이다.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시야도 좁아진다. 권력 중독이다. 중독의 폐해는 또 있다. 권력에 취한 사장은 직원을 대상화한다. 사물로 바라본다. 자유를 빼앗고 학대한다. 강과 바다에 온갖 하천의 물이 몰려드는 까닭은 강과 바다가 스스로를 기꺼이 낮추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세상 모든 계곡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다.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을 어우르고 싶다면 반드시 몸가짐을 낮춰야 한다.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싶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뒤로 물려야 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자신을 닦는 데에 절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바퀴 가운데에 빈 곳이 있기에 수레와 연결돼 바퀴로서 제 역할을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빔의 효용이다. 진흙을 이겨 만든 그릇도 가운데가 비어 있다. 그 빔이 그릇으로서의 쓸모를 만든다. 방도 마찬가지다.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방은 더 이상 방으로서의 효용이 없다. 있음이 이로운 것은 없음이 효용이 되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한 바퀴통과 질그릇과 방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채우면 애초의 목적이 사라진다. 비워야 존재의 의미가 생겨난다. 있음에서 없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마치 겨울날 개울을 건너는 것 같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 같다. 초대받은 손님 같다. 얼었던 물이 녹는 것 같다. 돌을 터득한 인재의 모습을 노자는 이렇게 묘사한다. 노자가 정의하는 인재의 열쇠 말은 결국 신중함으로 귀결된다. 확신은 금물이다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해야 한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말했다.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직업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드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매력은 천인 천색이라 편견 없이 사람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0년 동안 성원시킨 커플만 1천 쌍이 넘는다는 어느 커플 매니저의 말이다. 고수는 신중하다. 자기 확신에 조심스럽다. 반면, 하수는 척 보면 안다 라고 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니 오히려 빛나고 자신의 오름을 고집하지 않으니 오히려 빛이 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오히려 공이 생겨나고 자신을 뽐내지 않으니 오히려 오래간다. 자신 스스로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다.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거다. 노자가 강조하는 역설의 리더십이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돈을 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말이다. 기업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 만들기이다. 목적 없는 기업은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존속할 수 없다. 하늘이 끊임없이 맑으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땅이 끊임없이 안정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무너져 쪼개질 것이다. 신이 끊임없이 영험해지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그 신령스러움이 사라질 것이며 계곡이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들면 결국에는 말라 고갈될 것이다. 세상 만사, 상대가 있다. 반대편도 두루 살펴야 한다. 그걸 놓치면 결국 공멸이다.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며, 리더가 끊임없이 고귀한 대접만 받으려고 들면 결국에는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자연 만물엔 상대가 있다. 받으려면 주어야 하고, 채우려면 비워야 하고. 얻으려면 버려야 하며, 오르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도 사라진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엮여 있다. 불이. 둘이 아니다. 결국 하나다. 자연의 섭니다. 모두가 네트워크로 이어진 초연결 세상, 흑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시대착오적이다. 아군 적군이 따로 없다. 모두가 공존과 상생의 파트너다. 그래서 반대편까지 헤아려 살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인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최고의 덕이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남겼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나는 나를 모른다. 내가 나이니 남이 보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또 다른 나가 필요하다. 나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말이다. 내 향기에 도취하면 혁신과 성장은 물 건너간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모든 것으로부터 한발 떨어져 나와야 한다. 바보와 광신자들은 늘 확신에 차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늘 자신을 의심한다. 20세기 대표 지성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지금까지 사장을 위한 노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세상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원자를 예로 들면,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이 서울광장에 놓여 있는 축구공 크기라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수원에 있는 먼지 크기라고 합니다. 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이 그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은 있음보다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텅 빔, 없음, 무의. 2500년 전에 이것을 추구한 철학자가 노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노자 도덕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